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,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온 국민이 춤을 통해 건강해지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갈 박 패밀리의 콜라텍쇼, 이 시간 진행의 함영지입니다. 우리 박 패밀리의 콜라텍쇼가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. 방송은 물론이고 각종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다 이 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인데요. 그래서 오늘도 이 멋진 무대를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박 패밀리의 콜라텍쇼. 이 멋진 시간에 없어서는 안 될 독보적인 존재죠. 박종기 씨를 소개합니다. 속속 비들 주는 꽃길
눈시울을 조심해요. 큰 은혜에 아니요 작별에 인사하고 이제 와서 하지 말라 잡아본 사랑한단 말이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잡지 못해 내가 바보야 하지 말라 잡아볼 걸 사랑한단 말이야 이제 와서 후회할 줄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잡지 못한 내가 바보 쇼 함께하고 계십니다. 방금 막 멋진 시연을 보여주신 우리 두 팀의 선생님들과 함께했는데요. 오늘은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. 이 무도장에서 춤을 처음 만나는 파트너분과 추실 때 뭐 인사 나누는 법이라던가 서로 지켜야 될 매너가 있다면 무엇일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. 그럼 상대를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춤추다 보면 또 어느 한 분은 또 고수분이 있고 또 이제 막 배워서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렇죠. 고수분들이 그 상대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이제 내 스타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상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맞춰주면서 잘 리드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렇군요. 네. 서로에 대한 역시나 배려. 그럼 우리 여성분이 생각하실 때 또 지켜야 될 매너가 있다면 뭘까요? 이 이사룩 댄스는 남자가 리드를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여자들이 잘하시면 여자들이 또 솔선수범해서 리드를 하실 수 있고 네. 또 남자분들이 잘할 경우 또 여자 따라가 줄 수 있고 서로 이제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면서 배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, 역시나 감사합니다. 배려. 이사룩 댄스의 경우에는 굳이 남자 파트너가 리드를 하라는 법은 없다. 자,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두 분은 혹시 부부이신가요? 네. 아, 역시나 오늘 부부 커플과 함께해서 저는 무지 부럽고 샘납니다. 가운데에서. 춤추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으셨는데 두 분은 함께 춤을 추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? 10수년 되십니다. 10수년? 네. 그럼 처음부터 파트너로서 함께 시작을 하신 건가요? 아, 그렇군요. 네. 왜 아내분 눈치를 보시나요? 대답을 하시지 않고. 자, 그러면 이렇게 춤을 추시니까 좋은 점이 뭘까요? 우리 남편분께서 먼저. 일단 부부다 보니까 네. 같은 공간에서 같이 놀고 네. 또 취미가 같으니까 이것도 좋을 수는 없죠, 그죠? 아, 그렇죠. 그렇군요. 우리 남편분께서는 춤뿐만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MC를 보시거나 노래도 좀 부르신 것 같은 마이크 잡는 폼이 예사롭지 않으신데 그런가요?
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네. 제가 전국 리듬 댄스 지도자 협회를 꼽고 간 지도자 협회 회장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마이크를 한 번씩 잡습니다. 네, 아주 멋지십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아내분께서는 함께 춤을 추시니까 어떤 점이 좋으신지. 같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네. 챙겨가지고 아유. 같이 나와서 같이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들어가서 또 자고 그런 게 다 좋습니다. 건강해서 좋고. 그렇군요. 그러면 네. 24시간을 종일 같이 하시는 건데 네. 그렇게 좋으세요? 네. 아, 남편분도 마찬가지신 거죠? 이쪽도 마찬가지신 거고. 그렇군요. 자, 이 부부간에 함께 주어서 더욱더 금슬도 좋아지는 우리 콜라텍 쇼 함께 보시고 또 함께 추시고 계십니다. 오늘 멋진 시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멋진 말씀도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
눈을 흘리고 두 눈에 맺힌 계십니다. 자, 이번에는 우리 콜라텍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올겐보이, 올겐티처라고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박종기 선생님 모셨는데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박종기입니다. 오늘도 멋진 라이브 연주와 이 멋진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선생님의 이 연주와 노래를 듣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곡들이 술술술술 이렇게 마치 레코드판 틀어놓은 것처럼 나오더라고요. 네. 선생님, 이 레퍼토리가 몇 곡이나 되시나요? 지금 뭐 악보상으로는 한 5천 곡 좀 되고요. 5천 곡이요? 네. 500 곡도 아니고? 네. 저 머릿속에는 네. 한 2천 곡 입력이 돼 있는데. 2천여 곡이 네. 입력이라면은 아니 그 악보도 다 이렇게 줄줄줄줄 외우고 계신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 음악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노하우가 생겨요. 그렇군요. 그리고 요즘에는 그 노래방의 그 화면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가 하긴 해도 가사를 기억 못해요. 아.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가사를 보고 이렇게 노래를 하면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맞아요. 그런 휠들이 또 안 나오죠. 아, 그 휠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노래하실 때 보면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또 화면으로 다시 보면은 표정이 정말 애절하고 예사롭지 않으신데 세월이 네. 50년, 60년이 지났을 때 모든 그 풍파를 다 겪어왔잖아요. 가슴에 한도 있고 또 사무친 그 마음도 있고 이별도 있고 그렇죠. 사랑도 있고 네. 네, 있기 때문에 가사대로 내 표정이 나오고 몸짓이 나오고 네 선생님이 이렇게 연주하시고 노래하시다가 이렇게 심취하셔서 쭉 진행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 스테이지에서 춤추시는 분들을 간혹 이렇게 보실 것도 같아요. 그럼요. 네, 그러면 선생님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막 그분들 역시 심취해서 이렇게 춤을 추시는 모습을 보시면 어떠신가요? 저 마음은 뿌듯하죠. 그리고 제가 또 너무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네. 노래를 하다 보면 대중들이 네. 춤에 대한 지장이 있어요. 아.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덤덤하게 아 담백하게 덤덤하게. 아, 춤을 이렇게 보면은 감정이 울컥할 때도 있고 막 쏠릴 때도 있지만 그럼요. 그래도 딱 중심을 잡으시고 중심을 잡아야 돼요. 그렇죠. 맞아요. 거기 흔들리면 절대로 안 돼요. 맞습니다. 네. 선생님이 흔들리시면 난리 납니다. 다 흔들립니다. 네, 자, 박 패밀리의 콜라텍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오늘도 멋진 올겐보이 우리 박종기 선생님 수고해 주셨는데요.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네. 감사합니다.
쇼.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이 시간 즐거우셨나요? 언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춤을 통해 이 건전한 문화와 함께 하시면서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, 혹시 오늘 이 채널을 딱 틀었는데 저희 박 패밀리의 콜라텍 쇼를 처음부터 보지 못했다,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인터넷을 통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유튜브에 박 패밀리의 콜라텍 쇼를 바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. 다음 이 시간에는 더 멋진 무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